제가 이렇게 하루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뭐 좋은 책을 읽든가 뭐 좋은 말씀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TV를 보든가 뭐 잡담했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아래야식에 저장되는 게 어떤 원리로 저장되는 게뭐 방법이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저장하고 싶거든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네, 범으로 알라야. 이걸 중국에서는 아레야라고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아레야식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녹화가 된다. 녹화가 저장돼서 이렇게 기억되고, 그다음 여기에 다시 사용되고, 이런 시스템이네. 그렇게 이제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되면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 다시 사용됩니다. 여기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칠식에서 많았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말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름에는 절대로 헷갈리고 속지 마라. 그냥 이거는 여덟 번째니까 팔식이라 그러고, 이거는 일곱 번째니까 칠식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식이 여섯 번째, 눈, 귀, 코, 혀, 몸, 여기에다가 의식. 여섯 번째, 이 육식이 보고 듣고 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이게 이제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그 다음에 요걸 반복하면, 요게 저장이 돼서 기억. 저장되는 과정은 1차로 요게 들어가면 해마가 있어, 해마. 해마에 임시 저장을 해뒀다가, 내 의지로, 요거는 꽃이다, 요거는 나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면 임시 저장소에 저장이 됐다가, 밤에, 보통 10시 이후에, 렘 수면이 되면, 래피드 아이 모먼트, 렘 수면이 되면, 그때, 여기 임시 저장소에 있던 게 여기 장기 기억인 전두엽으로 딱 업그레이드 돼요. 그럼 전두엽 업그레이드 되면, 그때부터는 저장이 완전히 돼서 기억에 재생,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저장해놓고 싶다면 여기 해마의 임시 저장이 장기 기억 장치로 업시키는 렘 수면을 잘 해야 됩니다. 즉밤 10시부터 새벽 4시 이 사이에 90분짜리 테이프를 4번 돌려서 360분, 또 이렇게 6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학습한 것을 6시간, 90분짜리, 축구 게임할 때 90분 해요, 90분. 90분짜리를 4번 돌려줍니다. 그러면 낮에 해무에 있던 거를 장기 기억을 올려주니까, 이렇게 6시간이라는 시간 푹 자줘야 돼. 근데 요즘 너무 늦게 자고, 밤 10시부터 작동하는데, 늦게 자고, 그럼 이게 공부한 걸 올려주지 못하면 한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도 알고 하시면 됩니다. 해머에 있는 걸 장기를 렘 수면일 때 한다. 90분짜리 4번씩 돌리고 6시간이 소요되니까 푹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찍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저장해서 사용하. 나중에 이제 저장이 완전히 되면 이제 내 의지로 시작했지만 저장이 완전히 되면 무의식, 의식을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쩡쩡 올라서 사용이 됩니다.